삶의 변화도 없고 믿음도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의 분량에 장성한 충만한 데까지 이르린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사실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그 2002년도에 월드컵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세계 4강에 들어가는 기적을 경험했죠. 그 후에 제가 이제 그 서점에 들렸는데 어떤 책을 봤냐면 히든크를 보면 네덜란드가 보인다는 거예요. 예? 제가 그 당시 이제 사실 궁금했거든요. 히든크가 어떻게 우리 한국 축구 역사를 뒤집어 놓을 수 있을까? 예? 근데 마침 그 책이 나와서 제가 그 자리에서 거의 다 읽었어요, 그 책을. 예?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네덜란드가 어떤 나라인 줄 알면, 히든크가 어떻게 이전 축구 감독과는 다르게, 이렇게 우리 선수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 4강이 될수 있는지, 그거를 제가 이제 알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를 제가 좀, 뭐좀 연구는 그렇고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여러분, 네덜란드의 그 트레이드 마크가 뭔지 아시죠? 풍차 또. 남학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그,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네덜란드는 로우랜드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낮기 때문에, 뭐, 이 방파제, 방조제,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나라를 넓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풍차가 필요해요. 또 뭐가 유명하냐면, 튤립이, 약 90억 개 정도가 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정원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그다음 남학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이 낮으니까 습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학신을 마신고 또 하나가 있어요. 네, 키가 커요. 키가 큽니다. 저는 이제 그 분당에서 목회할 때 우리 성도가 직원이 호주 대사관인데, 아이 저보고 이제 결혼식 주례를 해달래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그 신랑을 남편을 만났는데 엄청 키큰 사람을 본 거예요, 제가. 제가 태어나서 제일 큰 사람을 봤어요. 네? 그 당시 40년 전이니까, 30몇 년 전인데, 키가 보니까 남편이 190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깜짝 놀라니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자매가. 목사님, 네덜란드 사람은 다 키가 커요. 네. 남자 평균이 185고, 여자가 172라는 거예요. 네? 평균이. 네. 예, 근데 여러분, 이 네덜란드가 이곳으로 유명한 것보다는 더 유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지리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냐면, 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알지만, 네덜란드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동쪽은 독일이 있죠. 예? 그다음 남쪽으로는 벨기에 있죠. 그다음 이제 북쪽으로는 북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리적으로 무역이 발달하게 돼 있어요, 이 네덜란드가. 그래서 이 네덜란드는요, 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이제 그 돈을 벌게 하고 경제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더치페이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네덜란드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의 25%를 바다를 메운 거예요. 예? 그래서 신이 지구를 창조했다면 네덜란드는 네덜란드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네덜란드 사람들은 뭐가 강하겠어요? 개척정신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무역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돈을 버는 사람들은 굉장히 실리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형식이나 거치대가 없어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 개척 정신이 강하잖아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히든크가 우리나라 선수들을 잘 훈련시켜서 4강이 되게 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그 당시 선수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학연, 혈연, 지연으로 엮여 있어가지고 선배를 뛰어넘는 선수를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거스 히든크는 이렇게 실리적이기 때문에 형식과 거치를 없애고 기초치료 강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체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이 훈련을 계속해서 하니까 뭐 이천수 뭐 박지성 뭐 송 누구죠? 송종구 같은 멀티플레이 스타를 만들어낸 거죠. 근데 제가 왜 이 사람들 얘기를 길게 하는지 아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바로 이것과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가 불교와 유교 전통 위에 세워져 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형식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명분을 내세운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삶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않고 직분에 예? 신앙 경력에 이런 걸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책망하신 책망을 피할 수 없어요. 화 있을진저 예? 외식하는 자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은 예? 결국 우리가 외식하는 거잖아요. 예? 형식과 거치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모든 문제의 답은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잘 보면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 치력을 강화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예? 그리고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법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죠? 이 본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앞에가 이게 6장 1절이니까 그 앞에가 5장 42절로 끝나죠? 예? 사도 5장 42절이 뭐냐면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죠? 예?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까 지금 6장 1절에 보면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그랬죠? 그런데 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났냐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뭐 거기 있는 거는 그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당시 예수를 믿으면 공동체로도 쫓겨나왔죠. 그러면 이제 집을 나와서 교회에서 같이 살았는데 이 먹고 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매일 구제를 하는데 누구를 뺐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을 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여러분 교회에 원망이 시작되면요 공동체는 붕괴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 뭐냐? 이 공동체 가정도 마찬가지야. 가정 뭐 두 사람 이상 모인 데는 원망을 하게 해요. 그래서 가정을 파탄시키고 교회를 무너지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 영적 세계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즉시 처방을 내리죠.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일과 지혜와 성령 충만한 사람 뽑아서 그 구제하는 일을 그들에 맡기고 우리는 뭐 하겠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을 쓰리라. 전무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여기 본문에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했다 그랬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의문을 던지셔야 돼요. 질문해야 돼. 왜 초대교회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썼을까? 예? 그것은 기도와 말씀 사역이 신앙의 기본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자세히 살펴야 돼요. 자, 첫째, 기도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대개 뭐라고 정의하죠? 우리가 기도를 뭐라 그러죠? 영혼의 호흡이라 그러죠? 자, 여러분,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호흡이 멈추면 죽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가 멈추면, 여러분, 영적 생명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되고, 우리가 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호흡처럼, 예? 예?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고, 우리 사역의 열매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 그러면 영혼의 호흡인데, 과연 나는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예.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영혼의 호흡이 규칙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건강에 빨간 신호등이 켜진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기도를 지금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가? 예? 지금 성경에서 요구하는 대로 나는 기도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하셔야 돼요. 이것을 점검하고 내가 여기서부터 기도를 다시 시작하고 회복할 때 기본기가 강화되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탄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 자, 또 우리가 기도를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러죠.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힘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럼 왜 드는지 아세요? 간단해요. 보세요. 자, 제가 아까 기도의 정의를 첫 번째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랬죠. 자, 그럼 내가 지금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한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내가 지금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풀리죠. 자, 그럼 내가 어떤 문제를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래서 고난을 당한다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참사도 허락지 않는데 나한테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뜻을 가지고 주님께 대화를 해요. 하나님,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문제에서 시험이 듭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시험이 드는 이유는 아니 나는 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 나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잘 처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 나는 왜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 문제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이혼하고 문제가 생깁니까? 간단해요. 대화가 멈췄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똑같아요.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대화를 하면은 다 문제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시험 넣는 거 저도 목회하지만 내가 원치 않는데 성도들과 갈등이 일어나. 예? 시험이 들어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내 뜻은 그게 아닌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종종. 근데 나는 애초에 그게 뭔지 몰랐어요. 아, 왜 나는 잘하는데 왜 성도들이 시험이 들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이게 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화를 하면 상대방의 입장을 알게 되고 역지사지하게 되고 오해가 풀려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지금 건강이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단순히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하나님 대화하기 때문에 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죠? 부모의 사랑으로부터 어머니 뱃속에 나옴으로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어버이의 은혜로 시작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시작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의롭게 행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작이 은혜로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의 과정도 마침도
뭐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기도 안 할까요? 예? 이 문제를 그렇게 고민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은 야구부의 삶을 보면은, 예? 야구부의 삶을 보면 여러분 금방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야구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 야구부는 날 때부터 형 에서하고 그 뱃속에서 싸웠죠. 예? 뱃속에서 싸우고 얻어 터지니까 형을 내보내. 예? 근데 거기서 끝내지 않죠. 뒤꿈치를 붙잡아요. 예? 끝까지. 그러니까 야곱은 성격이 어떤 거예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런 성격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런데 야곱이 결국 장자권 때문에 형 에서가 죽인다니까 멀리 도망가죠. 예? 근데 야곱이요, 이런 성격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예? 마침내 거부가 됐죠. 근데 하나님 때가 되니까 이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야곱에게 문제가 뭐예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뭐를 합니까? 예? 야곱이 마하나임에서 사람 보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400명의 군사가 자기를 데리러 온, 맞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예? 근데 원래 야곱이 뜻이 사기꾼이잖아요. 예? 말을 얼마나 잘했는지, 예? 자기 자녀들을 다 설득시켜서 어쨌든 간에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런 그 내용을 알자 이제 작전을 짜는 거예요. 어떤 작전을 짭니까? 예? 다 소유 다 나누고 다 앞에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앉아요. 예? 근데도 불안해요. 예? 여러분 이 불안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야뽕 나루토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기도를 연구해야 되는데 야곱이 그때 한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한마디로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자, 영어로 복이라는 거, 블레싱이라는 거 이러면 다 알잖아요? 근데 블레싱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히브리어 바라크에서 왔어요. 예? 바라크에서. 예? 바라크가 뭐냐? 무릎 꿇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릎 꿇는 게 뭐라고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지금 없는 게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자녀도 많고 부인도 많고, 예? 물질도 많고 거부가 됐잖아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이런 거 다 가져도 하나님이 나에게 목숨을 살려주지 않으면, 형 에서로부터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싸운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 야곱은 바로 이 야뽕 나루터에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돈이 많고 자녀가 있고 다 성공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끝난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야뽕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혼의 호흡이다, 하나님의 대화 다 읽고서도 야곱처럼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밤을 새워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어떤 생각하냐?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살만하다라고 여러분이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당장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가야 돼요. 내가 할 일이 아무리 많아도, 계획이 아무리 많아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가야 돼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나는 지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오늘 도와주지 않으면, 한순간에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정말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이 기도를 회복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인 기도가 강화될 때, 예? 나에게 생명이 역사하고 내 사역의 열매가 더욱더 넘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기 지금 뭐에 힘쓴다 그랬어요? 말씀사역.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솔직히 말씀사역이 뭐냐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 기도하는 거는 내가 뭐 알겠는데 말씀사역에 힘쓰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누가가 말한 에? 말씀 사역이 구체적으로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 근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에? 자, 본문 2절을 보세요. 자, 2절.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면 지금 이 말씀 사역은 무엇과 관련된 걸 알 수 있어요? 어? 아니 지금 말씀 사역이 구체적으로 뭔가를 알려면 내가 성경을 쳐서 알아야 되는데 지금 2절 읽었잖아요. 예? 거기 보면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랬죠. 그럼 무엇과 관련된 거예요 말씀 사역이? 아니 하나님 말씀.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예. 네. 그러면 하나님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그 전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과 관련돼서 사역한 게 있죠. 예? 네? 그거를 지금 하지 않고 하던 거를 안 하고 지금 구제를 일삼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누가가 말하는 지금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그 말씀 사역은 구체적으로 뭐를 한 걸까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 5장 42절이에요.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달 그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날마다 한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고 전도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도록 훈련한 게 그럼 무엇하도록 한 건지 아세요? 그게 바로 마태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도록 훈련한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사도들이 한 일이 뭐냐? 항상 평소에 날마다 한 게 뭐냐?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상대로 오늘 우리처럼 예배만 드린 게 아니고 예?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제자 삼도록 훈련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니까 제자가 많아졌죠. 그리고 공동체 사람이 많아졌죠. 그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더 많아지니까 자기들이 먹을 게 적으니까 이 사람들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들이 결단한 게 뭐예요? 이전 하던 대로. 즉 내가 우리 사도들이 항상 한 게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전하는 훈련을 한 거를 계속 하겠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지금 고민을 하셔야 돼. 나는 지금 사도들이 결심을 했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하는 거를. 자, 그럼 여러분, 기도가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매달려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 지금 말씀 사역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하는 거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말씀 사역이 뭐라고요? 사도들이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 상대로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도 훈련한 거죠. 예? 그렇게 할 때 지금 6장에 넘어가서 그 구제 문제로 많은 사람이 뽑혔고 그리고 그들이 대표적인 사람 빌립과 스테반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해가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과연 그러면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즉 제가 아까 그 말씀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제자 삼도록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스라고 대답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절대 건강하게 될 수가 없어요. 예? 왜? 이것이 신앙의 기본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가서 제자 삼으라는데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삶이 사람의 삶이 그게 과연 건강한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것은 다 순종한다 할더라도 이 명령만큼은 순종하지 못해도 이것만큼은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안 하는데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본기를 제 설교를 들으면서 아 강화해야 되겠다 그러면 죽어도 여러분들이 한 시간 정도 매달려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주님이 가서 제자 삼으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제자 삼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그럼 결국 우리가 주일날 나서 예배드리는 거는 그냥 형식이에요. 예?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모이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능력을 받고 가서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해 가르쳐 제자 삼아야 되잖아요. 이 삶이 없고 그냥 예배만 있으면 형식만 있으니까 결국 거칠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자 그렇게 사도들이 선포를 했어요. 자 우리가 말씀을 지쳐놓고 구제하는 일을 일삼는 게 접대하는 게 예? 합당치 않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하는 일에 전무한다 그랬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 6절 7절 보세요.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러면서 자 그들이 누구예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뽑힌 사람이죠. 자 그들 뽑혔어요. 그 다음 그들이 그러니까 안수하니까 그들이 가서 사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럼 여러분 1절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1절. 자 1절 6장 1절에 보면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바 사람을 원망하니 자 5장 42절 다음에는 그냥 더 제자가 많아졌다 그랬죠. 그런데 7절에 가니까 이건 뭐 점점 많아지고 그다음 제사장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예? 도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볼 때요 항상 사람은요 이 말씀 볼 때 자기가 그냥 주관적으로 성경을 봐요. 예?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항상 이 자기가 익숙한 채널만 보면 안 돼요. 성경을 예? 이거를 그냥 여러분 그냥 막 보면은 진짜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전무했다랬는데 예?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 말씀드린 게 기도는 여러분이 적어도 하루에 한 시간 해라. 예? 그 다음 여기 말씀 사역은 내가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우리 여기 런던 목양교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제자 삼고. 근데 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지만 아직 이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 아 내가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그리고 예, 지금 열매가 부족하구나 이걸 깨닫고 결단을 하셔야 돼. 예?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그냥 얼리 처치가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될 교회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은 곧 교회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결단한 것을 보면서 아 나도 예? 하루에 적어도 한 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제자 삼아서 예?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예? 바로 그렇게 되면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던 거와는 다르게 예?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예?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고민하고 고민하는 것은 신앙의 경력이 화려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점점 부패해가고 있고 또 나라도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기본기를 강화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지상명령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일날 성전 뜰만 밟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신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